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보겠습니다. 기본계획이에요. 도시 및 우리 도정법이라고 부르죠.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엄청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 때문에. 네, 아무튼 지금 최신화된 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내용이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우리 이게 법 같은 거 이렇게 볼 때 늘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숫자라고 했죠. 몇 년이냐, 몇 년 단위냐 할 때 그 몇 년, 그거가 가장 이제 문제화돼요. 그래서 이런 그 법 읽을 때도 늘 이런 숫자를 기억해 주시고 도정법에 의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이라고 부릅니다. 도정법에 의한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라고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보면 그 수립 주체들이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라고 부르죠. 수립권자들이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잖아요. 이게 10년이니까 10년 전에 했던 일을 10년 만에 할려면 이게 좀 옛날 방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5년마다 이거 진짜 해도 되는 건지 해야 되는 건지를 검토를 해요. 그거를 타당성 여부 검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5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타당성 검토에서도 했는데도 아 이건 해야 된다 싶으면 하는 거죠. 그 정도면 이제 어떤 사업 추진의 어떤 설득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정리를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 수립을 기본으로 하고요. 5년 단위의 타당성 검토를 검토의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